됐고! 어라! 잘 있었냐? 아니, 니놈들이 웬일이야? 춥다고 꼼짝도 안 하던 놈들이. 땡깡아, 우리 이번에 어디 놀러 가는지 맞춰봐라. 어디 네? 가는데? 수안보? 쩌잔하게 수안보는. 그럼 어디 가? 제주도? 디즈니랜드? 어? 디즈니랜드? 에? 너들이 디즈니랜드 간단 말이야? 디즈니랜드가 뭔지는 아냐? 왜 몰라? 미국에 있는 꿈과 환상의 요술나라. 맞아, 맞아. 아, 나 거기 진짜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니들이 정말 거기 간단 말이야? 그렇지. 내가 말 한마디 꺼내봤더니 아, 우리 큰아들 녀석이 당장에 보내준다 그러잖아. 나도 세진애미가 돈 대준다고 가라고 그러더라. 넌 맨날 너 혼자 놀러다니고 자랑하더니 어떠니 부럽냐? 무슨 소리야? 나도 가야지 그럼. 어? 어? 아, 너 올여름에 금강산 갔다 왔잖아. 아, 근데 애들이 또 보내주겠어? 아, 금강산은 금강산이고 디즈니랜드는 디즈니랜드지. 내 평생 소원 중에 하나가 미국 땅 밟아보는 거였는데 나 일자리는 하나 남아있지? 에? 있을 게다. 이번 주말까지 신청받는데. 알았다, 이놈들아. 아싸, 도개. 아, 배치를 잘못했어, 배치를 잘못했어. 빨리 해라. 여기까지 살았어, 여기까지 살았어, 여기까지. 어? 여기까지 살았어,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서. 어, 아버지. 아, 아버지. 아, 너희들. 나 디즈니랜드 좀 보내주라. 네? 에? 김영감 하고 이영감 우리 삼촌사 셋이서 디즈니랜드 가려고 그러는데 그 둘은 벌써 디즈니랜드 가는 거 신청을 했다고 그래. 아버지. 미국에 있는 디즈니랜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꿈과 환상의 요술나라 빨리 신청해야 되는데 내주 출발인데. 아버지 아버지 어제 이 디즈니랜드가 뭐예요? 어 뭐가 어때서? 아니 아버지 디즈니랜드 가서 뭐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아버지가? 예? 뭐 거기요 손놀이 시설밖에 없어요. 그 아버지가 가서 뭐 하시겠어요? 무슨 뭐 아버지가 청룡열차를 타시겠어요? 아니면 다람쥐 통 속에 들어가시겠어요? 뭐 그런 거 말고 구경거리가 빨리... 엄청 많다고 그러던데 나 들었어? 아 미키마우스요? 아, 쥐새끼 한 마리 보러 미국까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그 미국 가려면요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타야 돼요. 아버지 연세에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세요? 노인네들 가다가 죽어요, 가다가 죽어요. 무리지. 기억나요? 아, 그러면 늙은이들은 무조건 집안에 가만히 앉아서 코 박고 죽어야 된단 말이야? 아유, 아버지, 참 그 말씀도 그렇게 하세요. 무리가 되지 않는 거리를 다니시라 그런 말씀이시죠. 아버지, 금강산 간 지 얼마 되시죠? 어, 두 달 안 되셨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번에 좀 참으세요. 한 기절 쉬었다가 봄이 되면 또 어디 가고 그러세요. 아, 벚꽃놀이 같은 거 그 아버지 연세 참 좋잖아요. 그거. 좋지. 디즈니랜드 무슨 디즈니랜드 아버지. 그래서 씨, 같이 떨어졌네. 지금 안 보내주겠다는 거야? 다음에 가세요. 다음에. 다음에 가세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 애비원을 죽어도 못 떨어지겠다 이거야? 왜 아버지? 아버지. 그래. 잘 알았다. 아버지 표정 봤지? 심상치가 않으셔. 야, 집에 가고 싶은 모양인데. 아, 이것도 보내드릴 때까지 떼가들 하실 것 같지 않냐? 틀림없이. 아, 나이. 자, 자. 와, 불고기다. 왔어, 불고기다. 인삼아, 가서 할아버지 전화 드시라고 그래. 네. 아, 아버지 왜 저렇게 조용히 오셔? 아, 몰라. 아까 방에 들어가시더니 안 나오시네. 아, 왜 안 오셔? 오신대요. 아, 좀 뭘 오시려고 저러는 거야? 아, 여보. 지난번에 아버님 저기 일부러 배 까고 주무시던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였지? 아, 제주도 보내달라고요. 응, 맞아. 이번에도 또 약해지면 안 돼, 당신. 땡강 부리실 때마다 그냥 자꾸 우리가 물러서니까는 재미 들리셔갖고 더 저러신단 말이야. 네, 알았쇼. 아, 아버님, 얼른 앉으세요. 어? 왜 그러세요?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목 막히세요. 아, 물. 네. 아, 저. 아버지, 물 드세요. 물.
봐, 저거. 너무 신기하다. 크로스를 한 아침판. 그리고 속옷을 입은 것을. 아버님, 다리 안 아프세요? 그만 앉으세요. 글쎄, 이리 와서 앉으세요. 왜 사서 고생을 하세요? 글쎄, 좀. 아, 아버지. 아, 정말 참. 위기 상황 갖고 있는 조아스리버. 여보, 잡시다. 없이 버티면 아주 잘. 아버님 안 주무시게요? 12시에요. 내준 상황이었습니다. 적당한 후들에도 우승이라는 그 개념은 가지. 아, 누구? 아이, 아버지! 아니, 지금까지 뭘 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아, 정말 왜 이러세요? 다음에 더 좋은 데 보내드릴 테니까 그만 좀 하세요. 진지하게 쓰세요. 그래. 여보세요. 나야, 어떻게 됐어? 가는 거야? 다 퇴학하고 있어. 영어 공부는 하고 있어. 맨밥 한 번 더 먹어보자. 그래도 너희들 뺏긴. 윤행이는 언제 나가갈? 8시 다 돼갖고 나갔어. 또 늦었을 거야. 당연할 텐데. 너 또 저기 오늘 출입료 그냥 입고 가면 나 가만 안 둬. 학원 가기 전에 벗어놓고 가. 아, 보름은 입을 수 있어. 보름은 무슨? 썩는 냄새라 죽겠어.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여보, 오늘 세금 낼 거 뭐야? 내가 뭐 챙겨놨는데. 아, 저기 보험요구지선 당신이 갖고 있지? 응? 맛있으세요? 여보세요. 그래, 결정 났어? 가는 거야? 아, 결정 당했는 내가 또 오늘 해준다고 그랬잖아. 그냥 확. 주무세요. 독한 놈을. 저런 것들을 새끼들이라고. 제 연서는 누구야? 제 연서관이라 하지만 제가. 여보세요. 땡땡아, 우리 여기 공항이다. 지금 막 출발한다. 잘 갔다 올게. 모든 돈에 가장 연연할 것 같은 사람. 박상도.
말씀이 안 되는 게 제가 잡으셨어요? 아버지 박수 쳤어.